한반도 지형을 보려면 오간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송림으로 우거진 오솔길을 따라 약 600m가량을 올라가면 서남 마을의 풍광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온다. 잠시 걷던 길을 멈추게 하는 전망대는 수많은 태극기들이 서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서남 마을과 함께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마치 한반도 지도를 강물 속에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서남 마을. 굽이쳐 흐르는 하천의 침식과 쾌적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지형으로 감히 공유를 형성하고 있는 하천 지형이다. 평창강은 직선거리는 길지 않지만 실제 길이는 20km가 될 정도로 심하게 굽이쳐 흐르며 주천강과 합쳐지기 전에 크게 휘돌아치면서 실제 한반도와 유사한 모습의 침식 지형을 만들었다. 바다를 대신해 삼면을 감싼 강물,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지형은 물론이고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백두대간이며 수심이 깊은 동해와 수심이 얕은 서해 갯벌의 모습까지도 뚜렷하다. 봄이 곳을 연상케 하는 듯 툭 삐져나온 꼬리까지 한반도의 지형을 그대로 닮았다. 서강의 색강인 평창강 끝머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 앞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를 꼭 빼닮은 절벽 지역인 한반도 지형이 있어 유명해졌다. 서남 마을에는 고려 때 서남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며 한때는 영마리라고 불리기도 했다. 현재는 한반도 지형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도 한반도면으로 바뀌게 되었다.